사람들이 또 왔어요. PC방에 밥 먹으러 가자. 꼭. 와, 메뉴가 장난이 아니야. 와, 메뉴판 엄청 많아. 그냥 엄청 많아. 그냥 밥 존나 많이 먹자. 근데 이거 아이디 만들어야 돼? 비애원? 네. 그 카드 갖고 와야 되나? 아니요. 아, 없어도 돼? 그럼 시대가 바뀌었나 봐. 나 때는 카운터에 가가지고 그 카드 갖고 왔거든? 나 PC방 많이 다녀봤어. 촌놈 취급하고 무식한 놈 취급해. 나 PC방 많이 다녔어, 버스 타고. 아! 나 핸드폰 배터리 꺼내서 두고 왔는데. 형님, 나 빠로님 핸드폰으로 할게. 빠로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이거 모르거든요. 아, 노안이 아니라 이게 숫자가 작아서. 아, 컴퓨터 꺼졌어. 아, 빠로님 그냥 저 여기 분한테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 저 145번에서 하려고 하는데. 네. 제 아이디 켰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지불은 제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밥 먹자. 여기 밥 되게 맛있는 것 같아.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. 먹거리 주문. 와, 밥이 이렇게 잘 나와. 소떡소떡 빵. 아니, 형님, PC방에서 이걸 팔아 건데? PC방에 된장찌개 팔아. 두부김치찌개. 돈까스? 야, 여기서 소주 팔면 다 판다. 저는요, 아, 치킨 마요. PC방에선 불닭 하나 먹어줘야지. 인정하죠? 신상 너구리 먹자고? 오케이, 이거 빼고 신상 너구리. 오케이, 형도 신상 너구리. PC방 음료수는 웰치스야. 웰치스 어딨어? 나 원래 이거 안 좋아하는데 PC방에선 맛있어. 오랜만에 사차 한번 부리자고. 좋아. 근데 음식은 시키고 남기면 안 된단 말이야. 알지? 옆에 친구가 밥 안 먹은 것 같은데 옆에 친구 시켜줄까? 모르는 사람이 사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. 왜? 나는 모르는 사람이 밥 사주면 존나 맛있게 잘 먹는데. 더 맛있는데. 사장님 감사합니다. 양은 조금만 주시되 맛있게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민폐는 안 부릴 거니까 걱정을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민폐 부려도 돼요? 아, 안 싸울게요. 아, 털털하시네 사장님이. 검색어 역캠. 뭐 역캠 문제도 안 계시네. 어? 아, 잠깐만 진짜. 아, 광고가 나오면은 그 끌라 그랬거든? 바로 나오네.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. 광고는 언제나 풀로 시청하셔야 됩니다. 편집장님, 저도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 현타가 옵니다. 아이, 억울해. 아야, 했거든, 아프대. 몽둥이가 자꾸 예쁜 나가 되는 밤. 많은 팬분들 죄송합니다. 별 편의점? 네, 결제 번호 누릅니다. 엄마, 미안. 충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, 됐어. 아, 이왕 이렇게 된 거 탐방 한번 가자. 응? 내가 자연 방송을 하고 있잖아. 방 제목에 자연이라고 검색을 할게요. 자연. 오! 잠깐만, 일단 허락 좀 맡아볼게요. 잠깐만. 별풍선 100개 써야 되지? 아, 별풍선이 없대. 응? 아, 잠깐만, 나 별풍선. 돈 어디 갔냐, 돈? 어디 갔어? 아까 나 30만원에 33만원 캐시를 사다니. 나 별풍선 샀잖아 아까. 캐시를 샀다고? 구매하기. 아, 근데 여기 있다. 확인. 아, 깔끔.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밥 왜 이렇게 잘 나오냐. 감사합니다. 치킨 마요?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. 소떡소떡. 네. 일단 형들 나 밥 먹겠습니다. 다 잘 먹겠습니다. 잔치국수 먼저 먹어볼게요. 되게 뜨거운데? 기본이 돼있네. 놀라운 사실이
휴게소가 아니라는 거, 김밥 천국이 아니라는 거. 끌려. 이게 너구리 볶음면인데 맛있나 모르겠네. 와, 식당 갈 필요가 없네. PC방은 24시간 풀가동하잖아. 근데 시골은 식당이 9시만 되면 문을 닫거든요. 편의점도 PC방 와서 밥 먹고 음료수 사 먹고 하면 되겠네. 야, 시가야, 앞으로 우리 회의할 거 있으면 여기 와서 하자. 아니, 맛은 있는데 신메뉴여서 너무 기대한 것 같은데. 아, 너구리라면 씌운 거 넣고 진짜 살짝 볶은 거? 그게 끝인데? 어, 이제 대망의 치킨 마요. 나는 치킨 마요를 고등학교 때 먹어봤습니다. 애들이 도시락 먹자고 가니까 치킨 마요를 다 시키더라. 먹었다, 개맛있었다. 이 치킨 마요는 실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마요네즈에다가 돈까스 소스,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 치킨 마요니까. 한 입 할래? 야, 여기 밥 안 먹고 왔어? 그러면 조용히 해. 그러면은 형이 집 갈 때 너네 두 명 다 시켜줄게, 알았지? 조용히 하고 있어. 아, 근데 나 많이 못 먹는 거 알죠? 근데 맛있으니까 너무 먹어요. 집밥보다 맛있다 했을 올모. 이야? 이거 들리냐? 어? 아니, 이거 방금 시킨 건데 나 안 먹었거든요? 지금 좀 배부른 상태니까 여기 친구들 줄게요. 먹고 싶은데. 어, 여기 새 거야. 친구랑 두 개 두 개 먹어. 방금 먹었어. 우리 귀염둥이 두 명. 어, 여기. 어, 이제 방금 샀다. 왜 이렇게 나눠 먹고 사는 거야, 그지? 게임 재밌게 해. 귀여워줄게, 귀여워주겠어. 웃음을 많이 받으시는데, 일단은. 나 탐방해도 되냐, 여쭤볼게요. 아, 탐방은 안 된대. 안녕하세요. 여쭤보겠어요. 탐방 안 하려고? 아니요. 아닙니다. 당연합니다. 나 집 갈까? 참깨를 찬물했습니다. 윽박이가 빵댕이 흔들자 그냥. 1, 2, 3, 4, 5, 6, 7.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허리 고맙습니다. 네.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. 나는 나 같은 놈은 바로 내쫓았어. 아까 뭐 찍었나? 단둘이. 너 단둘이 찍고 싶어. 오케이. 됩니다. 손 안 하나요? 아, 왜? 고맙습니다.